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60페이지로 옵니다. 법률의 부관이죠. 요 법률의 부관에 가지고 조건과 기한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기본서 강의 때 들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부관을 보겠습니다. 좀 정리라고 좀 교재를 볼게요.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약관을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 특약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관이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 부담부 증여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그러니까 부담도 부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증여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부관은 조건과 기한 두 가지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겠다.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반드시 그죠? 딱 이것도 뭐예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니까 기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12월 31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기한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 거죠. 개념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와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게좀 달라요. 자,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이에요.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장래 발생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이, 기한은 성취가 아니고 도래라고 하죠. 그렇죠?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는 뭐 1월 10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는 거고요. 1월 10일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1월 10일은 시기고,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종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결국은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교재를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 성질해 가지고 1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죠. 시기가 되려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되려면 효과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력에 관한 것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뭐죠? X다. 왜요? 조건이든 기한이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2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러니까 부속약관, 부속특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이 부관이 되려면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일이어야 돼요. 과거일은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정 조건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 기한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조건이 본격하게 나오죠. 의 조건이란 뭐냐? 장래 불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 뭐죠? 조건인 거다.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생기는 것은 미래일이니까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냐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의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가지고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지실 때는 이 미래를 기준으로 따지시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질 때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요? 현재 시점을 가지고 따지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현재 지금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는 것은 정지 조건인 거예요.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떨어지면 요 돈 돌려줘야 돼라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돌려받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뜻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어느 시점을 가지고요? 현재 시점을 가지고 따지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신 판례가 나와 있죠. 약혼 예물의 수수. 자, 결혼을 약속하면서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일단 누구 겁니까? 신부 거죠. 다만 결혼하지 못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입니다. 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 여부가 성취될지 안 될지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수의 조건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입니다. 순수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 내키면 뭐 100억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랬어요. 야, 엄마 내가 내키면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 기분 좋으면 10억 준다니까 강의 안 하겠죠? 그럼 뒤를 쫄쫄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 내 이놈이 막 웃어요. 웃길래 야, 기분 좋구나. 약속대로 10억 줄였던 이놈이 웃으면서 야, 막 기분 들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죠. 아니, 기분 좋으면 10억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줍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증할 방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는 거죠. 따라서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하면 너에게 꿀단지를 사다 줄게 그랬어요.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수의 조건 증명이죠. 근데 여행을 갈지 안 갈지는 지 마음이지만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갔다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행 갔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도 있고 강제할 수 있으니까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어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같은 뭐 자연현상. 내일 날씨가 뭐 할까요? 따뜻하면 뭐 소풍을 가자. 내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엄마가 패딩 장발을 사줄게. 이런 것처럼 자연현상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죠.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죠? 우성 조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성 조건의 개념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우성 조건이니까 결국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냐면 우성 조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이 되는 거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김정은이 하야를 하면 10억 주겠다 하고 친구하고 내기를 걸었어요. 그죠? 그러면 김정은이 하야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김정은 마음이고 제 친구죠. 당사자 마음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뭐 좀 좋은 예가 없을까요? 아무튼 언뜻 떠오르질 않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우성 조건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자, 혼성 조건은 뭐냐면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성 조건적 측면이 짬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한테 너가 갑순이하고 혼인하면 내가 50만 원 축의금으로 줄게. 너가 갑순이하고 결혼하면 50만 원을 줄게. 한번 쳐볼까요? 자, 제가 뭐라 했냐면 너가 갑순이와 혼인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갑순이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고 너는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죠? 수의 조건인 거 측면이고요. 또 갑순이가 너라는 친구와 결혼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갑순이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송 조건적 측면인 거죠.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자, 너가 갑순이와 혼인하면 해서 너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너는 당사자 의사니까 이거는 수의 조건 측면. 갑순이가 너와 혼인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순이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 측면이고 이런 거 혼성 조건이라고 하고 물론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요?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자, 가장 조건이란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자,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조건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닌 거예요. 법정 조건은. 2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너가 개똥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1억을 주겠다라는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똥이를 죽인다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용어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물론 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진짜 나쁜 짓인 거죠. 반사회적인 거죠. 이건 무효예요.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했더라도 죽일 필요는 없어.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이 조건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1억을 주겠다라는 것이 유효가 돼서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정한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따라서 조건이 불법하다. 조건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성조건, 불능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머리글자를 따서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성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이게 뭐죠?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뭐냐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기종조 기회면 불정부르지 나중 문제고 오늘 개념인 기초강의니까. 왜 기성조건이 가장 조건이죠? 지금 가장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죠. 자,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은 이미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따라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은 아닙니다. 내용은
기송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됩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자, 264페이지 오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나옵니다. 1번 공익상 불허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뭐였습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 행위에 일방적으로 조건까지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너무나 취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판례가 아니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150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럼 어떨 것인가? 자칙 맨 밑에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상사자 합격감은 1억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시험 보는 날 감금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따라서 감금을 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됐다면 그 사람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이 매일 2항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합격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떨 것인가?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컨닝을 해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조건부 법률의 효력들이 나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요. 그죠? 없어지고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 물론 조건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야 되겠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268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답만 볼 건데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시험을 못 보게 감금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언제요?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결론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런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 성취점인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었죠? 합격자 발표일인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 확인 문제 옳지 않은 것을 5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X.
감금한 때 바로 조건이 성취된 것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에 대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밑에 판례가 나와 있지만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성취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개념을 아까 정리했죠. 그 정도만 기초 강의에서 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기초 강의 입문 과정의 마지막 과정 강의이고요. 277페이지로 와서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기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 때 어디 간다고요? 소멸시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